집세를 못 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응? 정말 그 세방에서 그 아랫목인가 거기 누워서 한없이 울던 그때 코피를 그렇게 양쪽 코까지 쏟으면서 정말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박시채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바나나를 또띠아에다가 그 버터, 피너츠 버터, 땅콩 버터, 그거를 바르고 그 바나나를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그 계란 노른자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웠어요. 정말 이 맛이 저희 애기도 먹으려고. 여러분, 오늘은요, 밥씨 수다방에서요. 아, 제가 그 밥씨가 아주 명랑하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렇지만 슬픈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키우다가, 그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키우다가,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 저희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도저히 못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이미 그,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버지를 잘 못해요, 제가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엄마, 아버지, 뭐 이러는데, 저는 저 구석쟁이에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그 할머니가 저를 키우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갖고, 저는 엄마 아버지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족들하고 제가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버지 이러면 저는 저 구석쟁이에서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할머니야 한자만 나와도 저는 막 울고, 그렇게 했거든요. 도저히 이제, 못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와갖고 이제 새를 얻었어요. 새를 얻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가 혼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혼자서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어린 그, 아이, 뭐, 20살짜리 그 애가 혼자서 있는다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닐 때, 뭐,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지, 뭐 한지, 대로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그 석관동인가, 거기, 석관동 있죠. 그 성북구, 거기에다가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어쨌든 그렇게 혼자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면서 제가 나중에는 집세도 못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길이 없다. 그리고 허구한 날 제가 코피를 그렇게 흘렸어요. 모르겠어요. 코에 그냥 피가 주주주주 나고, 어느 날에는 비가 오는데 그냥 코피가 양쪽으로 막 주주주주 쏟아지는데, 이 막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무속담을 굉장히 잘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집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수 없어.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로 가는 길밖에 없지. 그래갖고 이제 방에 아랫목이라는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쓰고 누워서 정말 얼마 동안 울었는지 한이 없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게 됐어요. 이제 그 울음을 끄치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울다가 일어나고 신문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직장을 다시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좋은 데를 찾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배워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그 연관되는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그뭐 정말 은인 같은 분이라려나? 은인?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은인 같은 분이 그 회사에 계신 분이 저를 많이 그 도와주고 그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그 아 시골에 그 쌀이나무 울타리? 쌀이나무 울타리인가? 거기에서 그 이렇게 바지도 그냥 얼마나 큰 바지를 걷어 입고 그 3살짜리, 2~3살짜리가 손을 이르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저희 삼촌이 그 사진을 하셨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 사진을 저걸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항상 그거를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걸 보여주고 그분이 제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그분도 너무 고생을 하면서 자라갖고 저를 너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이제 봉급도 많이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서서 이렇게 형편이 많이 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모든 거는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 자신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그 이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한 4시, 5시면 저는 회사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직원들이 어쩌다 그 사장님도 나오시면 어머 세상에 지금부터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저는 이제 점점 경제적인 사정도 피게 됐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잘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저를 그동안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전부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거죠. 뭐 철판 깔고 왔다. 뭐 이번에 어쨌다. 뭐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이면은 아주 새벽에도 띵동 그러면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차 사고 났는데 내가 철판 깔고 왔다 이번만 도와줘라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너 혼자만 잤사냐고 또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또 그 친척들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제가 원래 그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겁이 너무 많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이제 우리 큰애 숙모 집에서 제사를 큰 적이니까 종손이가 제사를 지내면 그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제사 그 물을 먹으면은 그 무섭담을 안 한대요. 그래갖고 그 외 숙모가 그 제사만 지내고 나면 그 물을 저를 먹이느라고요. 무섭담을 하도 한다고. 그 무섭담을 하는 사람한테 너 혼자만 잘 산다고 너 죽이러 갔다. 막 이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그냥 그 찬송가 제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찬송가를 그냥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집세를 못 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생방에서 그 아름무기인가 거기 누워서 한없이 울던 그때 코피를 그렇게 양쪽 코까지 쏟으면서 정말 누구도 저를 보아주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형편이 풀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 왜 밥씨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나 이러지만 제가 한풀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이게 기록으로 남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저희 애가 이제 크면은 엄마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이제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온다는 제가 그거를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다 가이드해주셔갖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밥씨 수다방에서 뭐 이렇게 변변치 않은 수다를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